같이 해. 자기만 살려고. 큐. 자, 오늘은 탑건 매버릭의 탐 크루즈. 얼굴에 뭐 있을까? 자, 일단 같은 구도에 같은 사진인데요. 네, 폭라인이 살아있네요. 그런 걸 보면 네. 실리프팅 정도는 네.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했을 수 있죠. 네, 수술리프팅은 네. 여자분이라면은 네. 화장도 할 수 있고 머리카락도 있는데 남자 얼굴이라면 네. 수술리프팅은 최대한 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탐 크루즈 얼굴을 클로즈업을 하면은 네. 흉터가 이만한 두께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짐이 이렇게 적기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의심스럽죠. 네. 네. 그리고 탄력 레이저도 했겠죠. 아, 실리프팅 말고 탄력 레이저. 네, 예. 이를테면 미국에서 넘어온 써마지라든가 네. 울세라든가. 네. 배우들은 직업이니까 아무리 이게 관심 없는 어떤 터프가이라고 해도 이거는 일이니까. 난 상남자니까 안 할 거야.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장님한테 끌려가죠. 아, 그리고 탐 크루즈 얼굴이 되게 뽀해요. 네. 색소 레이저는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색소라고 네. 하면은 주근깨, 네. 검버섯, 네. 잡티, 기미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이 올해 나이가 60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버섯이나 잡티가 이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지가 그러게요. 않아요.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색소 레이저는 뭐 주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어떤 네. 레이저들 주로 하셨을까요? 그 외국 사람들은 레이저 후 색소 침착이 좀 덜 오기 때문에 좀 강하게 쓸 수도 있고 뭐든지 세게 좀 할 수 있대요. 아유, 네. 외국 놈들 편하게 장사하네. 편집해 주세요. 자, 왼쪽이 리즈 시절, 오른쪽이 요즘인데 네. 주름이 좀 있긴 하지만 네. 보톡스 아예 안 맞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우들은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주름을 좀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표정이 풍부해야 되는데 웃었는데 안 웃어지고 미간을 빡 했는데 안 찡그려지고 미간 안 찡그려지면 되게 억울한 네. 표정 나와요. 약간 슈렉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 나거든요. 저는 했는데 네. 저 어떤가요? 보세요. 발령기, 발령기.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너무 네. 타이트하게 맞을 수는 없다. 저희 병원에 이제 배우분들 많이 오시는데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작은 용량으로 영화 안 찍는 휴지기에 네.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용량을 3분의 1 정도로 시작을 해봐요. 서로 저도 걱정되고 배우분도 네. 걱정되시니까 네.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다음번에 3-4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약하니까 반 정도까지 올려보고 싶다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네.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탐 크루즈도 휴지기에는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방을 안 할 순 없죠. 네. 예. 그래도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주름이 보입니다. 이마, 미간, 눈가 다 주름이 있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사각턱 보톡스는 안 맞으신 것 같죠? 안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미국 사람들은 네. 사실 사각을 좋아해요. 상남자? 네. 크고? 일부러 이거 맞는 서양 사람들은 남자들 중에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탐 크루즈 하면은 네. 눈웃음 아닙니까? 네. 눈가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배우들은 좀 편할 수 있는 게 네. 휴지기에 맞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반인들은 또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도 최근에 어떤 예. 남자분이 오셨는데 네. 주름은 있어요. 몇 살이셨어요? 한 예. 20대 후반. 예. 주름은 있는데 눈웃음이 예.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눈웃음하면 올킬이에요 그 사람. 그럼 좀 아깝죠. 그래서 그날은 예. 안 맞고 가셨는데 네. 이제 지금 여친 있으시면 테스트를 예. 해보고 여친 없다. 예. 그러면 눈웃음으로 여친 만든 후에 안정적이 되면 그때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아주 훌륭하신 조언이네요. 아주. 이마주름도 찍찍찍 가 있으시거든요. 네. 이마 보톡스를 안 맞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아, 왜요? 왜냐면 연예인들의 연예인 전설의 제임스 딘. 아. 네, 항상 이마에 주름 잡고 다니거든요. 가나마처럼. 아. 그래서 이마주름이 있는 거를 네. 그렇게 네.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어떤 터프한 남자의 상징. 네네. 아. 물론 또 연기에 네. 지장을 또 주죠. 우리나라 주름 좀만 있잖아요. 난리 나요.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서양 남자들은 네. 좀 되게 관대한 느낌이나 네, 맞았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부위보다 좀 덜 맞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킨 부스터도 하겠죠. 뭐 샤넬 주사라든가 엑소줌이라든가 이런 거 다 외국에 있으니까. 노화를 방지하고 자꾸 그렇죠. 어려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좋고 네. 또 굳이 안 할 이유도 없고 탐 크루즈 얼굴이 재산인데. 그렇죠. 또 아픈 거 잘 참으신 것 같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걸 하다가 딱 찍다가 막 탁 점프도 하고 막 맞아요. 다리도 부러졌다고 하시고 발목 골절 됐다고 들었어요. 그걸 막 참고 예. 막 이렇게 맞아요. 끝까지 찍었다고. 네, 그거를 살려가지고 영화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유. 다리 부러진 장면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못 참겠어요. 아, 이게 다시. 네, 이런 거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탐영은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하는 필러. 네. 네. 탐 크루즈님 어디 하셨을까요?
필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 시술이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즐겨보는 예능에서 아이돌 멤버가 한 명 있었어요. 한스라인이라고 이름을 저희 병원에서 지켰었죠? 한스라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 아닙니까? 요 네네 부분. 맞아요. 제임스틴에서 네. 그 부분이 이제 광대랑 예. 입으로 가는 이 사이가 커지면 네. 조금 빈티 나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분이 저기가 조금 빈티가 살짝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방송에 보니까 채우고 오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좀 과하게 됐나 보죠? 아마 육안으로 봤을 땐 과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TV에 비치면 그게 조금 과장되는 면이 항상 있으니까 항상 부풀어 보이죠. TV에서. 예. 예, 그래서 조금 과했는지 그 다음 나오신 거 보니까 녹이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더 조금씩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탐 크루즈님도 필러를 네. 하나 꼭 해야 된다면 네. 전 입술을 하고 싶어요. 아. 입술도 나이를 많이 먹거든요. 네. 지금 보면 입술이 굉장히 얇고 안으로 예. 말려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예. 이거는 누구나 생기는 일이거든요. 아. 리즈 때도 입술이 얇으셨지만 나이 예. 들면 더 얇아져요. 이런 사람들은. 아. 또 이분은 또 예전에 교정도 하셨더라고요. 아, 사진 한번 볼까요? 예. 17세 때 약간 이빨이 덧니가 있어서 그 후에 교정기 낀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성인이 되셔서 교정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예. 교정을 해가지고 치아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시간 지나면서 좀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느낌 날 수 있죠. 네. 야, 살다 보니까 탐 크루즈 형님 얼굴에 얼평하고 막 시술도 추천하고 앞으로 안 달리겠죠? 알겠지? 가지 마세요. 탐 크루즈님 사랑해요. 같이 해. 자기만 살려고. 탐 크루즈님 사랑해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예인분들은 일단 도끼, 멍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휴지기에 하시더라도 티 안 나는 시술들은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좀 진지한 네. 영상은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편하게 네. 네. 네,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 보신 분들 탑건 꼭 보세요. 아,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아, 완전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 홀렸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